자, 여러분과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유심히 봐주세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저 빈칸을 사라고 쓰셔서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건 점화 효과 때문입니다. 점화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자극되면서 일어난다. 성냥을 일렬로 세워서 불을 붙인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옆으로 점화되겠죠. 쉽게 말해서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강하게 영향받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점화작용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간호사라는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주식, 주먹 이런 단어가 아닌 간호사와 연관된 단어 주사가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재밌게도 점화 효과는 광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뉴스 후에 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부정적인 일을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 프로그램이 끝나면 시청자들은 다소 진지하거나 매우 심각한 심리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본다면 상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꼴이라 뉴스 후에 나오는 광고는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화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잠재 효과를 훌륭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존 버그의 실험입니다.